손병호는 막 진짜 노골적으로 뭔가 이용을 당한 건 아닌데 역시 또 약간의 뭐 공격도 쓰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한번 손병호 얘기한 적이 있어. 진짜 아, 어느 나라였구나. 손병호는 스페인에 가끔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보러 가시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런 적이 없었대. 근데 어떤 나라였는지 다시는 거기 안 간다. 너무 기분 나쁘대. 막 진짜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덕연이가 스페인에서 좀 있었잖아요. 덕연이도 비교적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유럽 다른 친구들이랑 펍에 있었다가 그런 막 일이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스페인이 좀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여전히 유럽에서는 이런 인종차별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뭐 인종차별은 여러 가지죠. 우리처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근데 또 우리도 역시 또 약간 동남아권에 대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아 이게 뭐가 틀린 거지?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거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거 기분 나쁘구나 하면 아 하면 안 되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우리끼리 하잖아. 우리끼리 막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비교적 안 하는 거 하잖아. 그거 인식하고 아 그래? 이건 우리가 몰랐네. 예를 들어 뭐 이 예시를 드는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한때 되게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흑표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거 비하의 표현으로 아니었어. 보통 약간 야 흑형의 우월한 피지컬. 그러면서 오히려 야 그 사람들의 우월한 게 신체적인 우월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었는데, 근데 얘기가 나왔잖아. 그거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그 표현 요즘에 쓰나요? 안 쓴단 말이야. 이제 안 써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거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그러니까 안 쓴단 말이야. 요즘에 그런 단어 안 뱉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어떤 지역과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안 하려고 해. 야 그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아니다. 좀 알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모를 수도 있지. 그래야 그게 모를 수 있다 치자.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야 그거 비하했다. 인종차별. 그러면 얘네들은 아 그냥 몰랐어. 이거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 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우리도 있어. 알아. 근데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이잖아. 우리가 지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안 하려고 하려는 한 게 있다고. 없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알면 우리는 안 하려고 하려는 생각은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좀 뭔가 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축구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재를 세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구장에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세게 내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 관리자는 그리고 좀 이 자자들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 우리 이거 그냥 응원 문화야. 야 그거 그렇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 원래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그걸 어물쩍 넘어가면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거 했었잖아. BLM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어쨌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리아랑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좀 있었거든요. 포인트를 보면 이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랑 삼프도리아. 자 여기에서 52분입니다 삼프도리아 수비수 무리요 경고 누적 퇴장. 11분에 옐로카드 받았고요. 52분에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서 경고 누적 퇴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삼프도리아 감독이 누구냐? 스탄코비치입니다. 데안 스탄코비치가 퇴장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홈구장 올림피코에서 로마 팬들 중에 일부가 스탄코비치한테 인종차별 보호를 외쳤어. 너 집시야. 근데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하여튼 이 무리뉴는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벤치에서 나온 다음에 하지마.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태생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스컬문코비치 감독이 당연히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혁 선배님 사무실 갈 일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선배님 성희진 변호사님이랑 정도훈 변호사님이 같이 일을 하시잖아. 정배님 잠깐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 뭐 잘 지내셨어요 그랬는데 정배님이 되게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팬이야. 그래서 모임 텐트나 이럴 때 우리 저희가 못 봐잖아요. 이거 한번 다뤄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타이밍이 나서 다룹니다. 정배님 때문에 다른 건 아니지만 정도훈 변호사님의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 무리뉴랑 스타코비치는 무리 표현으로 해외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사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독이랑 선수 때 이 트래블 때 함께한 적이 있었죠. 스타코비치랑 무리.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고 또 훌륭한 인물이고 스타코비치를 위해 행동했고 단 친구였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어떤 외침이 좋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개입해서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네. 이 사람 진짜 이거는 뭐 대단하죠. 그리고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액션이라 할지라도 이런 액션을 누군가 취해야 된다. 그런 행동이 있어야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반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런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지닌 사람들이 했을 때 저는 서로의 영향력이 생긴다고 봐요. 자, 어쨌든 관중석에서 팬들이 스타코비치한테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주어졌습니다. 한 뭐 120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됐다고 해요. 좀 약해요? 엄벌주의가 뭐 능사는 아니지만 좀 더 벌금이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죠. 즉각적으로 무리뉴가 좀 말렸기 때문에 뭐 반복이 안 돼서 비교적 벌금이 좀 낮았던 거.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파 이탈리아, 유베 인텔 경기에서 쿼드라도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1-0을 앞서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브레메르 핸드볼 파울에서 PK가 나왔고 루카쿠가 PK를 차려고 했어요. 근데 키커가 루카쿠였는데 자, 또 인종차별. 자, PK 성공시켰죠. 동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쿠가 이거는 이제 정리하면서 야, 0으로. 그리고 뭔가 세리머니 한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역시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뭐 파드라도랑 루카쿠랑 옐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루카쿠가 이미 80분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돌을 했었죠. 파드라도랑 한 다음 리치도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스포츠 재판소에서 뭐가 나왔는데 파드라도는 3경기 출장 정지였고요. 그 다음에 한 다음 리치는 루카쿠는 한 경기씩 출장 정지였고요. 그리고 인종차별고 알리안츠라나 서포터서 한 경기 패전. 그 다음에 인텔 디렉터는 또 벌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찬우 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든포커 SL을 했을 때 찬우 형이 이제 세리아에 있는 팬이고 이탈리아 팬이잖아요. 이탈리아의 문제는 이 성명서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게 내가 찬우 형 얘기를 인용한 건데 마치 이거 그냥 원래 응원의 일부야. 너네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거 응원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게 있대. 그리고 제재도 약하고 그게 문제다.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더 강한 제재를 하고 그때의 얘기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응원이야.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리아도 좀 강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세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도 있었어요. 첼시랑 리버풀 경기. 이번에 경기였잖아요. 0-0. 이것도 홈팬 일부가 부적절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또 브랜트포드, 맨유랑 브랜트포드 경기 있었잖아요. 브랜트포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기 우리가 이거 형준이 형님이랑 코바네메이한테 이번에 따로 라이브 하지 않았었잖아요. 브랜트포드 팬 한 명이 이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었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체포됐고 성명서를 통해서 절대 용납할